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를 본문으로 하는 아홉 번의 연속 설교에서 지금 이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보통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이 책은 종종 이단들과 연관됩니다. 해석에서 완전히 상반된 주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워낙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 데다가 내용 자체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고 명백한 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의 기본 구조가 뚜렷합니다. 책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주제가 참 단순한 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 책이 갑자기 크게 다가옵니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첫 장, 첫 절, 첫 문장에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앞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중심이 뚜렷하고 그런 만큼 처음에 이 다섯 장이 계시록 전체의 뼈대를 구성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5장인데요.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장 3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3절이 그 내용이죠. 자, 1장 전체에서는 두 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한 사람 요한. 1장은 그거예요.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핵심 주제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나옵니다.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는 22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빈다 하는 인사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인사, 이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바로 전에 이 계시의 말씀에 어떤 것이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실천해라, 이게 엄중하게 명령으로 나옵니다. 말씀에 제멋대로 무엇을 더하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덮칠 것입니다. 말씀에서 제 입맛대로 무엇을 빼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제가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1장 말씀드렸고요. 자, 2장과 3장, 이 두 장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당연히. 아시아의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근데 일곱 교회는요,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은 부활하셔서 천상의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게 이제 2장 3장이에요. 계시록이 역사와 역사의 종말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한 책이다, 이거를 잠깐 머리에 기억하십시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분이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마무리 작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을 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못나기도 하고 문제 많은 교회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는 역사와 존재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작업에서 교회에서 또는 교회에 보내시는 그 말씀, 그게 작동하는 중심되는 힘인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그리고 말씀.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존재는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에서 생겨난 것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교회의 본성이요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표현하지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좋은 교회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교회다, 좀 교회답지 못하다. 근데 사실은 교회하고 말씀이 전혀 뗄 수 없이 하나다, 이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예 교회가 아닙니다. 자, 2장 3장.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들에 보내시는 말씀이고요. 2장 3장이 지상의 상황이라면 4장 5장은 천상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천상의 장면이 보이는데요.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장 5장을 묵상하면서는 충분히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시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충분히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세 절을 읽었어요.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의 상황, 그것도 천상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뵙는 거예요. 그 중심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사람이 아니고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은 존재도 또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상의 영광, 찬란함, 거룩함, 위엄, 존귀, 지엄, 이런 모든 게 가득한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자, 4장을 우선 이렇게 살피고 나면 이 4장에 가득한 천상의 모습, 이게 5장 1절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4장, 5장 천상의 모습에서는 5장 1절이 중심인데 4장의 그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5장 1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책을 들고 계시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셔서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책이죠. 그런데 닫혀 있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게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아, 이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닫혀 있으니까 모르지요. 그 내용은 뭐 거의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인 종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는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어서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환상 중에 주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이 요한도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에 요한이 쭉 보고 있는데 힘 있는 천사 하나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천사 그것도 힘 있는 천사가 외치되 큰 소리로 그러니까 천상에 다 울려 퍼지고 땅의 사방에 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큰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크게 외치는데 그 큰 음성의 메아리가 동서남북 또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 같은 게 있었겠지요. 그때 요한이 큰 소리로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요한이 왜 통곡했을까요? 사람은 살면서 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통곡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통곡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심하게 많이 울었던 경험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말씀이 펼쳐지지 않아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통곡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또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을 생각하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닫혀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놓고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빈곤한 것입니다. 말씀의 굶주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얼핏 보기에는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 뭐 컴퓨터, 텔레비전, 뭐 라디오, CD,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들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휴대폰 안에 통째로 넣어갖고 다닙니다. 설교집이나 성경에 대한 각종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말씀의 풍년인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말씀이 진정으로 풍년이라면 말씀에 따라 삶이 변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 아름답고 또 넘쳐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쪽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중심인 법조 3륜이라고 하는 판검 변호사 이분들에게도 있겠고 또 그 법조계 전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겠지요. 그들은 그 법조계 그 바닥의 관례인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나 또는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나
청와대의 강요나 내각의 공직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정당의 이해관계나 자기 집단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서 거룩한 말씀이 궁핍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거듭해서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도들이여, 말씀을 지켜 사는 복이 여러분에게 힘찬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또 남북관계와 또 동아시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부터 평화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그 말씀의 작동이 큰 산처럼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지요. 요한이 통곡하는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말씀이 펼쳐지지 않아서 요한이 통곡하고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아멘. 아, 그 일곱 봉인을 떼고 말씀을 펼칠 분이 있네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된 이분이 누군가요? 근데 이분에 대한 표현이 6절에 계속 이어져요. 들어보세요. 누군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하는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짐작이 얼른 가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면 더 짐작이 가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인 그분이 일곱 봉인을 떼고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열 겁니다. 펼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 받는 장면이 7절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두루마리를 딱 봤는데 그 순간부터 5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경비가 울려 퍼지고 온 땅이 모든 존재가 커다랗게 감격하는, 그게 5장 8절부터 5장 마지막이에요. 자, 보세요. 8절부터 10절, 3절 우선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분이 봉인을 여실 거를 기대하고 감격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짤막하게 잠깐 기억할 것은 마지막에 보좌의 말씀이 펼쳐지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노래는, 찬양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 거기에 대한 감격이 노래예요. 제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나도 말씀과 연관없으면 그건 기독교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자,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또 하나,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세계 선교는 그건 하는 사람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마지막에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이 열릴 그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게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으로 들이시는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셔서 매년 여름마다 뭐 동남아든 어디든 여름휴가 때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 특별히 그런 분들은 꼭 단기 선교도 참여하셔요.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래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매년 여름휴가 참 동남아, 유럽 참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아, 예, 그랬습니다. 근데 너 선교는 왜 안 갔니? 뭐라 그러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단기 선교 참여해야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그때에 각 족속, 나라, 방언, 백성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온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시야를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8절부터 10절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찬양과 경배하는 것, 감격스럽게 두루마리를 받자마자 찬양이 온통 울려 퍼지는데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 수없이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찬양 경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누가 찬양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존재하는 만물이 찬양을 해요. 자,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을 테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뭐라고 찬양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여공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묵상하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묵상하면 이 지상에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기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지상에 살면서 조금 더 높다고 뭐 폼재고 또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천상의 영광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이 모든 내 생물 24장로를 비롯한 수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봉인된 닫힌 책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순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찬양해요? 이제 열리니까. 뭐가? 말씀이 열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1장부터 5장이에요. 단순하지요? 1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 보고 기록한 그리고 전하는 요한, 그리고 2, 3장 지상의 교회 말씀을 보내시는 것, 4, 5장 천상의 모습, 그런데 중심은 말씀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펼쳐진다. 자, 여러분, 6장부터 계시록 맨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에 한 두세 장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일곱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해제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면서 거기에 일곱 나팔이 연결이 되고 일곱 대접이 또 연결이 돼요. 계시록은 전체 큰 구조는 다 그거예요. 간단해요. 5장까지 다 중심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오고 사탄이 영원히 갇히는 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장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 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서 이미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에 보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일을 기록한 요한 계시록 이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뭔가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교회에 보내고 계셔요. 문제는 교회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회에 보낸다. 교회가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그 맥을 잇는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보내신다. 간절한 심정으로 교회여 말씀을 펼쳐라.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그렇게 살아라. 그게 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여 말씀을 펼쳐라. 말씀, 그 성경책을 펼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일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펼쳐야 읽든지 말든지 하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여기에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말씀을 펼칩시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설교 끝내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잔소리 한 번 더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경 통독 지금이 9월 둘째 주일인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신 분들 여기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 통독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진짜 그렇다. 그런데 성경 통독 하지도 않고 제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어떻게 목사 설교하는 대로 100% 다 살 수 있겠어요? 뭐 저도 제가 설교하는 거 100%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요 아주 명백하고 기초적인 사실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아유 그렇지만 상황이 안 돼서 이게 반복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상한 대로 굳어집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의 책무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강조해서 성경 통독 안 하던 분이 이 설교 때문에 오늘 성경 통독을 시작한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참석한 어떤 분이 어머님이랑 참석했는데 그 따님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도해 줄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그 젊은 따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성경 통독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통도 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말씀을 지켜 삽시다. 그 복을 사는 내내 감은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으로 심령으로 끌어안고 다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또는 책망 또는 격려 위로 그리고 확신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지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결단하여 드린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단한 것 우리 힘으로 결코 다 실행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지금 충만히 안수하시고 힘을 주셔서 말씀을 펼칠 용기, 또 듣고 읽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 여러분이 내용을 고백하며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199장 1절 2절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해 여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건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어 살겠습니다. 목사로서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적인 테크닉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묵상하고 깨달아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소박하게 살면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옵소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모든 직분자들 직분이 계급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국교회 물들어 있는 계급의식 다 내려놓고
장로는 먼저 죽는 자리요, 권사 안수 집사 먼저 남보다 일찍 오는 자리요, 늦게 가는 자리요,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여러 교회 모임들 교회 사역에 먼저 헌신하고 더 열심히 참석하는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그렇게 걷게 하옵소서.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 직종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장학 건축,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 또는 삶의 예물들의 이런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경제력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이 말씀에 토대를 둔 그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